원희의 캠핑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한 팁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자연이 형님 캠핑장에 오면은 이렇게 데크가 있죠. 네. 데크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V팩 같은 거를 여기서 박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데크팩을 들고 다니죠. 네. 근데 데크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사로 된 나사 데크팩. 네.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오징어 데크팩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징어 데크팩, 나사 데크팩이 있는데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나사 데크팩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웬만한 바람에는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네. 나무 사이 틈으로 돌려가지고 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많이 써요.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데크 사이 간격이 넓은 곳에는 이거를 돌려서 끼지 못해요. 네, 이게 캠핑장마다 이 규격을 알기 때문에 나무 판 사이를 네, 요 데크팩, 데크 나사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놓는데 간혹 굉장히 넓은 곳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거기에는 요 팩을 들고 가면은 거기서 못 잡니다. 그날에 이제 텐트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데크에서 주무실 때는 이렇게 팩을 두 개를 꼭 준비하세요. 오징어 데크팩, 나사 데크팩. 네. 그래서 이 오징어 데크팩은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은 스프링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껴서 이렇게 넣고 돌리면은 탁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규격에 상관없이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근데 장점은 어디에든 들어간다. 단점은 나사팩보다는 강하지는 못하다. 네.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한 번이고 제가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희의 캠핑 교실 네. 1회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실습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오징어 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로 띕니다. 그 다음에 고정이 됐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뺄 때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톡 하면서 빠져요 이게. 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나사팩입니다. 이 나사팩은 진짜 세요. 이거는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보시죠. 이런 데 보면은 안 껴지잖아요. 네, 이런 데 보면 안 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오징어 데크팩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껴지는데 제가 임의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곳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강도 차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월등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크 간격을 알고 계신다, 나사팩이 들어간다 하면은 꼭 이 나사팩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백패킹으로 정상박, 데크박 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오징어 데크팩, 일반 나사 데크팩 꼭 두 개 다 들고 다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